북한과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흐르며 아우르는 조강. 조강은 정전협정상 자유중립지역으로 70여 년 전 서해바다를 통해 서울로 향하던 배들의 길목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김포.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던 김포가 이제 대한민국 평화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한강, 그 한가운데 김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쌀 생산지 김포는 1998년 시로 승격한 이래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한강 신도시 개발과 한강로 개통, 첨단 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해 서부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포는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어떤 길도 열려있는 소통의 도시입니다. 왕복 6차선의 한강로를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단 20분에 주파되는 쾌속도시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경인아라뱃길과 연결되어 전국 어디, 세계 어디라도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김포와 서울을 이어주는 김포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에 더욱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북 화합의 중심이자 육로와 해상 수송을 위한 유통 거점으로 남북 교류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이끌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도시 시네폴리스는 영상과 뮤지컬, 음반,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산업이 창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 서북부에 조성 중인 산업클러스터 골드밸리는 서해안 시대 새로운 제조물류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도시는 여유롭고 편안한 삶에 그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포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로 김포의 랜드마크가 된 한강신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도래지 야생조류 생태공원, 생태교육의 중심 에코센터 등 풍부한 도시의 쉼터는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여기에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까지, 김포는 자연과의 공존, 문화와의 공감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한반도의 중심 김포가 자연과 문화, 품격 있는 삶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행복의 가치, 사람의 가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김포. 평화 문화의 중심, 김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입니다.